오늘 주제가요, 예. 이게 샴푸인데, 우리 생약 성분으로 만드는 건데, 자, 피부과 원장님이시고 또 전문가이시니까, 네. 우리 이제 또 이현생에서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카론 바이오 샴푸를 직접 개발하셨습니까? 아, 제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그,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 병원 환자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어느 날 샴푸를 개발을 해보시겠다. 아, 그렇게 그래서, 돼서, 저는 이제 또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 공부를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지식 안에서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조언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제품 개발을 공동 제가, 개발하신 거네요. 이제 합류하게 됐습니다. 의학 박사 장상재 원장님은 이제 라메스 피부과 원장님이시고요. 피부과 전문이시고 방송 출연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셀럽 의사십니다. 탈모 방지 샴푸 효과 없다. 아, 예. 이렇게 좀 네, 센 이것 좀 얘기 얘기로.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도 기사인데요. 이제 쭉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뭐 일단 피부과 전문이라든지 피부과자들한테 이제 샴푸가 탈모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이렇게 효과에 대해서 어떤 신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이제 탈모에 관련돼서 또 가장 또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울대병원 이제 허창원 교수님인데 또 친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뭐 항상 뭐 탈모 관련돼서 많이 방송 나오시거든요. 항상 하시는 얘기가 탈모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어떤 성분들이 이제 근거 있는 성분들도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항상 탈모 샴푸 효과 없다. 이번에 제가 이제 탈모 샴푸 개발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탈모 샴푸 효과도 없는 거 그거 뭐로 개발하느냐.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었고, 뭐이 카론 샴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뭐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기존에 있던 뭐 샴푸들하고는 완전 차원이 좀 다른 샴푸라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 샴푸들이 이제 개발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샴푸가 이게 약사법에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근데 이제, 약이었네요, 그런 걸? 약사법에 들어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이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엄격한 이런 규정의 그 제약이 많다 보니까 99년도에 화장품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화장품으로 바뀐 거죠. 약사법에 해당되고 있다가.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제 탈모 샴푸가 되면서 의약 외품이 됐습니다. 근데 또 여기 또 중요한 게 의약 외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밌는 게 2008년도에 의약 외품으로 탈모 샴푸가 허가를 받고 2009년도에 이 식약청에서 이 탈모 시험에 관한 기준이 생겼는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의약 외품을 보면 인체에 대해서 이제 경미한 작용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질병의 치료 예방과 관련된 제품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로는 아 이거는 썼을 때 이제 그 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 인식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탈모 샴푸를 실제로 썼을 때 효과가 약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성분들을 보시면은. 뭐쭉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근거를 보면 동물 실험하고 해외 자료 밖에 없거든요. 인체에 적용을 한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동물 실험에서 어떤 성분들이 효과가 있다든지 이제 해외 자료에서 어떤 성분들이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만 이제 넣어서 만들면은 이게 의약 외품으로 그 당시에는 팔렸던 겁니다. 그게 2008년도까지 이야기였고 이제 2009년도가 돼서 이제 식약청에서 이제 요런 기준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효과가 있으면 이거를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었거든요.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이 만드네요. 2009년도에 시험 가이드라인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2009년도에 그 이제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제 요런 실험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08년도에 이미 이제 의약 외품으로 그 탈모 샴푸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2009년 11월 이전에 의약 외품으로 기 허가받은 탈모 방지 샴푸의 유효 성분과 규격이 동일한 경우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규정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의약 외품으로 만들어졌던 샴푸조차도 이게 이제 효과가 검증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2009년도에 뒤에 이런 실험법이 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험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그냥 동등성을 인정해줬네요. 2008년도에 이미 허가받은 해줬으니까. 성분만 들어가면
탈모 샴푸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저기 뭐 임상 기준 자체는 뭐 만든 것 자체는 별로 이제 뭐 하자가 없을 정도로 동물 실험 기준도 있고 이제 인체 실험 기준도 있고 그 실험 기준들은 다 만들어져 있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하고 요 뒤하고 이제 네 군데가 시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발수에서 보면 0주차에 124, 16주에 130, 16주에 이제 128,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거의 한 10개씩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모발수를 측정을 했는데.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밑에도 보면은 이제 111개가 115개, 123개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발 직경도 보면은 0.79에서 0.08, 0.82. 밑에도 보면 0.73에서. 긁어졌다는 얘기죠? 네, 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의미는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2014년 당시에 821개의 탈모 방지 샴푸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위에 네 개 제품만 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임상 실험조차도 어떤 식약처가 정해준 뭐 공인 시험 기간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요거는 식약처 규정 자체가 이제 모발수만 측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작은 모발이 나와서 이제 성모가 됐다가 빠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려면 이게 자라 나오는 성장기 모발도 이제 측정이 돼야 되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휴지기 모발도 측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또 정확하게 측정도 되지도 않았고 또 이게 정확하게 모발 데이터를 뽑으려면 나중에 이제 카론 실험은 나오는데요. 어떤 특정 부위에다가 문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워지는 문신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그 똑같은 부위를 8주 뒤에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16주 뒤에도 이제 측정을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 탈모가 진행될 때 보면 보통 옆머리보다도 윗머리나 이런 쪽이 먼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 측정은 윗머리 했는데 두 번째 측정은 옆머리 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혀 기준이 없는 이제 그런 데이터고 두 번째가 이제 더 확실하게 여기 이제 실험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위에 이제 네 개 업체 이제 실험자들의 평균 모발 굵기가 0.072mm거든요. 근데 정상 모발 굵기가 0.065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은 정상 모발보다 굵은 희한하게 굵은 모발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험 신기하네. 기준 자체가 원래 그 모발 스케일이라고 해서 머리가 빠져나가 탈모 빠져나가는 이제 그 기준 스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진행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평균 두 발 모발 굵기가 0.65니까 쟤보다는 얇은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모발 굵기는 평균보다 더 굵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카론 여기 피시험자들 같은 경우는 최초 평균 모발 굵기가 0.05mm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시사저널 이제 기사가 있어서 인용을 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식약처에다가 이 기자분이 여쭤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네 개 업체가 실험 결과를 제출한 건데 그냥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발수가 늘어났으니까 탈모 방지 효과라고 봐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식약처 관계자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 기자분이 이제 하창원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원래 같은 장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똑같이 맞게 그 타투를 해놓고 거기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고 보시면은 1제곱센치당 모발수가 20가닥이 증가하거나 굵기가 10마이크로 정도 증가한 거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인데 이 샴푸들의 효과들이 거의 의약품 효과를 거의 뭐 뛰어넘는 이런 효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 데이터가 제대로 적용성이 없는 데이터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바뀐 건 뭐였냐면 2017년도에 이제 의약 외품에서 현재 이제 기능성 샴푸로 변경이 됐는데 오히려 약간 등급은 내려왔죠. 기준은 내려왔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어떤 그 소비자들 이제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는 샴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어떤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행정 예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소비자들의 피해가 너무 계속 많아질 거니까. 네네. 뭔가 이제 그 임상 실험을 제대로 하고 정해진 효과가 있다고 하는 샴푸들만 이제 기능성 샴푸, 이게 탈모 샴푸로 하자고 예고만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의 반발이라든지 그래서 아직도 통과는 못 되고 있는 거라. 이제 결국에 이 식약처 고시 6가지 성분인데 요 성분들을 이제 적당히 배합을 해서 넣으면 네네. 지금은 무조건 탈모 샴푸로 2008년대에 아주 허용된 성분들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동물 실험하고 이제 외국 문헌들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던 성분들. 그래서 이제 뭐 면제 조건 1, 면제 조건 2 해서 뭐 덱스판테놀 0.2%, 뭐 살리세산 0.25%, 뭐 멘톨 왜 샴푸 탈모 샴푸들 감아보면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멘톨인데 이제 이런 성분들 이렇게 1번 조건으로 만들든지 2번 조건으로 만들기만 하면 요 성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탈모 기능성 샴푸다라고 이게 머리가 나든 안 나든 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 얘긴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2021년 5월 1일 이제 법 제정 전까지는 통과했던 제품들은 2013년에 이제 실험을 했었어야 되고 네네.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될 제품들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약금국이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곳인데 네네. 지정 기관에서 효능 검사를 하고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이 기능성 샴푸에 인정을 주겠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탈모 샴푸로 중국에 진출했던 대부분의 이제 지금 사업자분들이 이제 다 뭐 이제 실험하는데도 돈이 들어갈 거고 근데 문제는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중국에서 많이 팔 거니까 근데 실험을 해서 이게 탈모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이제 카론 샴푸의 이제 임상 실험 결과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앞쪽은 이제 이거 그 대단히 어떤 그 중요한 실험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 임상들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톡스텍이라고 하는 곳은 저기 FDA에서 승인받은 국내 업체거든요. 여기서 이제 현황 시험을 해봤는데 여기 들어가는 성분들이 이제 FGF 7번, FGF 10번 이런 식으로 성장 인자가 나와서 실제로 세포 산멸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머리카락이 빨리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억제를 시켜주더라는 게 처음에 조금 밝혀졌었고 두 번째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더마테스트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더마테스트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5 등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였냐면 이 안전하다 이걸 인체에 적용했을 때 근데 이제 그것도 자기가 나중에 단계가 굉장히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더마테스트 임상 실험 통과했다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 굉장히 그 진짜 낮은 등급을 받고 저걸 붙이는 거거든요. 부작용 테스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인체 적용을 했을 때 인체 부작용? 이제 뭐 알러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자극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테스트인데 저것도 등급이 있거든요. 제가 좀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일단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이제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난 뒤에 미국 이제 FDA에는 벌써 의약 외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뭐 이것만 해도 이거는 간이 테스트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 제품을 대표님께서 내가 이거를 믿고 어떤 만들어도 될까 하는 생각에서 해보신 것 같아요. 안전한 제품인지. 근데 사실 뭐 그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저는 이제 워낙 그 예민한 환자들 많이 보는 이제 저희 이제 병원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샴푸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받아서 피부염이 생기고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의 문제도 지금 이제 이 성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한 실험 결과인데요. 제가 이거 뒤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게 이제 제가 요 결과를 가지고 제 17차 대한 모바라케 거기서 제가 정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다음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포스트를 게재를 했습니다. 네. 요약한 거 다시 보여. 일단 뭐 더마테스트를 아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 이게 뭐 내 말을 믿어봐 이러는데 뭐 네 말을 니 놈을 못 믿겠어 이렇게 되면 더마테스트라는 데를 일단은 믿을 만한지 알아야 되는데 유명한 데인가 보네. 더마테스트를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1978년도에
독일 최초로 설립된 피부과학 연구소고 굉장히 많은 어떤 이 그 피부 측정 장비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이제 모발을 세고 하는 기계 장비들도 다른 나라 제품이 아니고 더마테스트 자체에서 개발한 자체 제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투를 찍고 그 이제 직경 1cm 안에서 이제 모발을 정확하게 이제 체크해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성모냐 아니면 이게 자라나오는 머리카락이냐 죽어가는 머리카락이냐를 보통 눈으로 판단을 하는데 얘들은 컴퓨터로 그걸 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숫자로 다 세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더마테스트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증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아토피 피부염으로 뭐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뭐 통과했으면 이렇게 하는 제품들은 1번 제품들입니다. 뭐냐면 패치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피부에 그 약물을 패치를 해보고 거기서 알레르기나 이런 반응이 없었다. 요거를 받고 대부분이 더마테스트 통과할 때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그 카론은 통과한 게 아예 처음에 5스타로 통과를 한 겁니다. 4주 이상 임상 기간 동안 알레르기 검사를 다 해보고 그 상태에서도 전혀 이제 뭐 피부 장벽이라든지 피부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밝힌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뭐 24시간 48시간 패치 테스트한 건 아예 결과가 다를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제품임을 이제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연구 실험 결과가 들어간 겁니다. 대표님께서 뭐 일단은 뭐 제품 뭐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이제 간략히 듣기로는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제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자산 가치가 100억이 안 넘는 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품 초기 개발하시는 데만 한 50억에서 6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뭐 화장품 회사 자산 규모의 반 이상을 제품 개발하면 지금 투자를 하신 거니까. 근데 그거 훨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딱 그 제품 개발하는 데만 그 정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일단 이제 모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다시 성장기로 돌아가는데 이제 성장기를 3년 정도, 그다음 퇴행기는 아주 짧습니다. 한 3주 정도 잠깐 이제 지나가듯이 이제 지나가고 마지막에 휴지기를 한 3석달 정도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밑에서 새로 모발이 나오면 모발이 빠지는데요. 보면은 이제 성장기에서 퇴행기로 넘어갈 때 보면 여기 밑에 이제 그 여기 요 부분이 모유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모발의 씨앗 같은 겁니다. 여기 씨앗 같은 거라서 여기서부터 머리카락이 이제 점점 자라 올라와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건데 이제 퇴행기가 되면 여기 모유두로부터 여기 그 모발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유두까지 이제 혈액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휴지기 동안은 이제 그 점점점 이 모유두하고 완전히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얘들은 빠져나오고 이 씨앗에서 새 모발이 나오면서 위에 보면 이제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 새머리 이게 한 죽이군요. 예, 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새머리카락이 날 때 보면 아주 가늘고 이렇게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데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장기가 짧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3년 정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머리카락에 이제 머리에 붙어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3년보다 빨리 빠진다. 2년 만에 빠진다. 그러면은 얘들이 뭐 채 굵어지기도 전에 빠져버리는 상태.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면 이제 성장기는 줄어들고 휴지기가 늘어나는 거죠. 휴지기 모발들이 이게 빠지고 진행되고 있는 모발들이 많이 늘어나고. 소위 말해서 모발이 힘이 없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발 테스트할 때 보면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은 옆머리카락은 거의 안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옆머리카락을 만져보고 윗머리카락을 만져봅니다. 그러면 굵기 차이가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나시거든요. 진행되고 있네. 그래서 이제 탈모가 이제 오래 진행되면 일단은 이제 모유두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오랫동안 충분히 굵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숲도 이렇게 막 뭐 이게 굉장히 울창하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나무가 채 그 자라기 전에 뽑혀 나간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약간 묘목 같은 나무들만 남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오래 탈모가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유두 부분의 혈액 공급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발들을 자라 나오게 하는 그 옆에 이제 다 각질 세포라고 하는데 이 각질 세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뒤에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여기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성장기 모발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장기 모발 측정해 보니까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휴지기 모발들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탈모는 네. 이게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빠지는 모발이 54% 감소했고, 네.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되는 것도 멈추고, 성모가 나는 것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 이제 모발 밀도도 보면은 95에서 117로 증가했고, 모발 굵기도 0.05에서 0.55로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약물을 이제 6개월 실험했거든요. 6개월 실험하는 동안 전혀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극 반응이 안 나왔다. 효과는 좋고, 예. 예, 효과는 좋고, 예, 아주 안전한 조관념이.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결과고요. 그래서 인증서 6개를, 6개를 받았습니다. 안정성, 메탈 모발 감소, 성장기 모발 증가, 휴지기 모발 감소, 성모 밀도 증가, 모발 굵기 증가, 6가지에 대해서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그럼 거의 이런 정도의 임상 시험을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논문도 이제 두 가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샴푸들은 국내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임상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균관 대학에서 실험을 했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논문은 어떤 거냐면, 네네. 예, 이렇게 이제 논문이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예. 파마스틱스라고 SCI급 이제 모델인데, 이제 첫 번째 실험은 뭐였냐면, 이 봉나무 추출물 자체를 모 유두 세포,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혈 있는 뿌리, 고기 있는 세포에다가 직접 이제 그 적용을 시켜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적용시켰을 때 모 유두에 자극이 없는 농도를 우선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이제 뽕나무 추출물의 주요 성분은 클로로겐산하고 움벨리페론이라는 성분이라는 걸 밝혀냈고, 얘들을 이제 진피 유두 세포에다가 적용을 시켜봤더니 혈관이 자라나고 이 모발을 자라나게 만드는 각질 세포가 자라나오는 겁니다. 이거 요거 다음 그림이 있는데요. 예, 보니까 이제 그 모 유두 세포에다가 이 뽕나무 추출물을 이제 적용시켜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성장 인자가 나오면서 모발이 자라게 만드는 이제 각질 세포들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 유두를 이제 자라게 만드는 혈관도 공급되도록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실험인데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성대 성균관대에서 실험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해준 건데, 우리 피부 안에서 섬유화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섬유화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섬유화 세포가 혈관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성장을 하게 만드는 이런 세포들인데,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냐면 이 뽕나무 추출물로 섬유화 세포에다가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섬유화 세포에서 혈관을 자라게 만드는 그런 성분들하고 이제 모 유두로 이제 털을 자라게 만드는 성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 어디다 실험을 해봤냐면, 인간 제대 정맥 내피세표라는 게 이제 혈관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을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낭 진피 유두 세포에다가 얘 이제 추출된 물질을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해보니까 뭐... 결국 이제 혈관도 세간 구조 및 이제 그 혈관이 자라나면서 혈관이 이동을 해야지 혈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능력이 이제 증가되는 게 보였었고, 진피 유두 세포에도 적용을 해보니까 진피 유두 세포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 다음에 유두세포가 굵어지는, 성장하는, 그게 이제 결과가,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섬유화세포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뽕나무 추출물을 적용시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인자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성장인자를 다시 한번 이제 혈관하고 이제 모 유두세포에 적용시켜 보니까 모 유두세포가 증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던 사람이 굵어지게 만들어주고, 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혈관을 공급해주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중한 거를 사멸을 억제시켜주더라, 떨어져 나가는 걸 억제시켜주더라. 그러니까 모발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뭐 결론은, 첫 번째는 이 카론 솔루션 자체가 모 유두 세포 자체의 성장기, 그다음에 혈관도 자라나게 만들고 모발 각질 세포 성장을 유도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2차적으로 섬유화 세포 작용을 해줘서 이 섬유화 세포가 2차적으로 혈관도 자라게 만들고 모유두 세포도 자라게 만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발이 가늘었던 사람들도 다시 모발이 굵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안 떨어져 나가고 이제 자랄 때까지 자라나가게 해주더라. 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시판하고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진행 중인 게 뭐냐면, 삼성 서울병원에서 국내 임상, 국내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험하려고 지금 이제 IRB 통과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도 손 들어야 되겠네. 예, 예. 그 다음에 미국 이제 하버드에서 이걸 또 실험해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는, 제가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모발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시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탈모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 환경적인 것, 영양결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사들은 주로 이제 유전적인 것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전적으로 이렇게 탈모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스트레이드 그 우리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DHA라고 하는 DHT라고 하는 그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머리카락에 붙어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약들,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테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남성 호르몬 자체가 머리카락에 붙는 걸 억제시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네네. 확실히 유전적으로 이제 빠지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근데 얘들이 붙어서 빠지게 만들 때는 모유도를 약하게 만들고 혈액 공급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는약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혈액 공급이거든요. 네네. 혈액 공급을 시켜줘서 이제 머리가 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의사들이 사실 인정하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는 약 두 가지, 바르는 거 한 가지.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 드디어 네, 이제 관심 있는 모발 두피 관리법.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이 그 모발 자체가 네네. 단백질이잖아요. 네네.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약합니다. 열에 약합니다. 어. 그래서 여름에는 꼭 뭐 양말 쓰든지 모자 쓰든지 어,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저는 꼭 캡스라고 하는데 아, 이게 캡이 태가 안 난다. 바이저만 쓰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아, 예, 그런 분들 치고 나면 느끼실 겁니다. 머리카락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탈색도 옵니다. 갈색으로 탈색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생활하고 하시면 요새 뭐 미세먼지도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쨌든 아. 해가 있는 동안은 네네. 저는 반드시 캡을 씁니다. 아, 예, 피부는 아. 선크림 반드시 바르고. 예, 아 진짜 실제로 저는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이제 모발이 많이 이제 감소되신 분들 오시면은 이게 두정부 쪽에 그 검버섯이 된 게 많이 생겼습니다. 두피 쪽에. 네네. 예, 그리고 반드시 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제 샴푸 꼭 해주셔야 되고 네. 아, 저녁에 예, 예. 이제 노폐물이 많이 끼어 있고 네네 그 아침보다 저녁이 낫다는 거죠. 예. 우리가 두 번 중에 한 번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녁에? 아침보다는 저녁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 이제 뭐 피지도 제거되고 그다음 피지가 이제 그렇지. 여러 가지 이제 두피도 지저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 이제 말릴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단백질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 바람으로 건조시켜 주라. 찬 바람으로 예. 드라이도 이제 차게 예, 차게 아, 하는 게 좋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주기적인 이제 뭐 얼굴에 크림 바르듯이 이제 트리트먼트를 좀 해주면 아, 이제 네? 예 빗으로 이제 모발 정리 잘해줘. 아니면 이게 막 엉켜 있기 때문에 아, 예. 아 빗질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오일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이 오일 자체가 최근에 계속 보고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모발 오일뿐만 아니라 피부에 쓰는 오일들이 피부에 묻었을 때 피부 장벽을 오히려 깨뜨린다는 보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도 모발에 오일 바르고 난 뒤에 뭐 난다든지 얼굴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쉐이핑하는 그 젊은 사람들 뿌리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오일 타입들은 다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오일 타입요? 예,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이 젤 타입은 그 옛날에 젤을 좀 어르신들 포마드라고 해서 아, 포마드도 정말 문제 많이 일으키고 문제 많이 일으키니까 어르신들 컨디셔너 이런 거 린스 같은 그러니까 거 린스보다는 트리트먼트가 낫다고 합니다. 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 두피에 묻어서 얘들이 이제 두피 자극이 많아서 모발에만 가급적이면 트리트먼트 제품들을 묻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트리트먼트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샴푸 계면활성제 문제인데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그 방송에도 나가서 몇 번 얘기했던 문제들인데 계면활성제들이 이제 모발에 기름을 빼기 위한 이 성분들이 너무 이제 두피를 손상시키다 보니까 이게 두피도 피부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강한 세척력으로 두피를 찢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한 계면활성제들이 샴푸에서 많이 퇴출되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일부 샴푸들은 강한 세정력 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면활성제 문제를 되게 많이 일으키고 그 어떤 걸 체크하면 됩니까? 아, 앞에 보시면은 그 네네.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예, 아. SLS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그냥 써 있습니다.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아, 이게 최소화 이게 이게 맞는 게 나으면 안 좋아요? 예,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이 성분들이 굉장히 트러블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또 약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원래 이제 저희 인간의 사람들의 피부는 약산성이거든요. 네네. 약산성이 유지가 돼야지 피부 이제 장벽이 잘 유지가 되는데 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산성 테스트 용지, 리트머스 시험지 해보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샴푸들도 그래서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안 되는 이유가 비누는 무조건 다 알칼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00%는 아니죠. 어떤 비누들은 샴푸로 감아야 되네? 예, 어떤 비누들은 약산성 비누가 아주 드물게는 있는데 이제 만들어 쓰는 천연 비누들 있잖아요. 네네. 다 알칼리거든요. 샴푸도 약산성 샴푸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의무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약산성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아, 아까 고시 성분들인데요. 사실 고시 성분들을 보면 얘들이 탈모 성분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비타민 B라든지 이제 모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살리실산 이런 건 항균 작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제품. 네. 징크 같은 경우는 항진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쓰는 이런 제품들인데 네.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카론 이제 이 대표님은 네. 어떤 거냐면 이 성분들 안 넣겠다는 거예요. 아, 이 성분들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아, 그런데. 카론에는 이제 아, 식약처 아니 근데 이 성분을 안 넣으면 하나도 안 넣는다. 기능, 탈모 기능 효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그냥 넣어와라. 예, 넣으면은 2008년도에 한 것을 예, 그대로 예, 넣어와라. 넣으면은 네. 그냥 해주겠다. 허가해주겠다라고 아, 얘기하는데 네네네. 대표님은 이거는 필요 없는 성분이고 우리는 이걸 안 넣고도 모발이 아, 나는데 이걸 왜 넣으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그냥 넣고 출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성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안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탈모 방지 샴푸 효과 네. 없다라고. 네. 정말 그동안 알려져 있고 네네. 모든 의사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네네. 전문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아니다. 아니다. 이제 쭉 보여드릴 이거는 네네. 뭐 병원 임상은 아니고 네네. 카론에서 소비자분들이 써보시고 아~ 예 아~ 정말 많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머리가. 많이 났네요. 예예 예, 진짜 많이 나. 저렇게 또 보니까 또 예 네. 진짜 많이 나. 3번 좀 많이 났네요. 예, 그래서 뭐 샴푸 쓰시는 분들은 예 네. 쓰시고 그냥 뭐 예, 그냥 예, 4번 분도 정말 많이 나셨죠. 아, 그러네요. 예 효과를 정말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네. 예 뭐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 시험에도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 네. 굉장히 많이 빠지신 예, 분이에요. 이제 그 탈모 7단계거든요. 예 마지막입니다. 네네. 예, 끝입니다. 자, 예, 예. 아~ 자, 이상 우리가 탈모에 대한 관리법까지 네. 잘 마무리해 주셔가지고요. 아무래도 또 기능성 샴푸 또 탈모 샴푸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